벤치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30분 아니면 충분합니다.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맞아요. 30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진짜. 아 진짜. 확실하게 한 부위를 털 수 있어서 어느 부위 하고 싶으세요? 있다고 욕심. 그러면 형님 오늘 어깨로 해주시죠. 어깨로. 어깨로 많이. 오케이 제가, 오케이. 자 빨리 갈아입으시죠. 네. 아니 초면인데. 아니 옷을 바르는데 갈아입. 초면이야. 초면이야. 진짜 초면이거든요. 부산카님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몸 풀면서 네.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반갑습니다. 부산카 빡준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 채널 이게 나가나요? 아 나가죠. 아, 예. 중고차 쪽에서도 엄청 핫한. 아 저도 봤어요. 네. 네, 저도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구독자가 지금 20만 명? 아 네. 지금 정확하게 2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0만 명 다 왔죠. 오. 대진 씨 채널 살려주러 오셨군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나이가 제가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맞죠? 94년생이고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저도 좀 편하게 원래 한 살 차이는 친구니까. 아 그쵸? 그쵸? 네. 대진아! 아니 대진 씨 네. 연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이 부산카 이 친구랑은 중파라고 이제 중고차 파괴자 다들 아시죠? 네. 저거 40만. 어? 중고차 파괴자님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좀 운동 중이어가지고. 이 친구는 뭐 다 알 겁니다 이제. 네. 남자들이 중학교 친구예요. 아. 아끼는 동생이 운동에 미쳤다. 아. 괜찮다. 아. 맨날 지가 이제 뭐 부산 1번이다. 뭐 부산 헬스장 관장들 같이 해야 배운다. 뭐 이런 얘기가 나니길래 이제 너 한번 그 뭐라 하죠? 검증을 좀 받아야겠다. 아. 아.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듣고 왔습니다. 아.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아. 약간 도장 깨기 하러 왔는데 홈줄 나겠네요. 제가 키가 179에다가 80kg고 어디 가서 검진 작가 손에 안 있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크시네요. 아 그래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긴 한데 저는 네. 지금 딱 90. 저는 90이고 근데 저희가 바빠서 그런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어깨 박살내고 싶다 해서 어깨에 이제 코코넛 달 수 있는 운동을 할 건데 웬만하면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이제 자이언트 세트로 묶어서 조금 할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30분 안에 어깨 털어버리기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제가 봤을 때 어깨가 약간 전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면을 먼저 건들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델토이드로 먼저 가겠습니다. 상승조로 아시죠? 네. 후면 두 개, 전면 두 개,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사르르. 하나, 두 개로. 자, 하나, 오, 둘. 좀 괜찮습니까? 네. 오, 잘 잡고 이제 잘 배웠는데, 이런 부분은, 이 지금 운동은 중량을 가져가는 스타일의 운동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은 가볍잖아요. 자, 엉덩이 다 붙여요. 네. 다 완전 허리 세우세요. 일자로. 오. 가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만 쭉 앞으로 좀. 팔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그냥 활짝 여세요. 하나 크게. 오. 나 가슴 열면서 둘 더 크게. 허리 펴면서 그렇죠. 등 쓰는 거야. 셋 가슴 열면서. 어 긴장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지? 여덟 쭉 가슴 일곱 아홉. 자 밑에. 자 라인업 한번 잡아볼까요? 라인업.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뒤로 보면 여기만 올려보세요. 아 네. 자 이렇게 하나 견갑 안 쓰고 둘 손만 셋 손만 왔다 갔다 뒤로 넷 거기서 이제 상체 숙이세요. 다섯, 쭉, 여섯, 일곱, 이 라인으로, 여덟, 더 숙이세요, 아홉. 자세가 좀 야댕이. 셋, 자, 날개뼈를 모으면 안 돼.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라인업 잡고, 요것만 보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점점 크게, 다섯, 여관절 쓰면 안 돼. 여섯, 일곱, 여덟, 손등 뒤로, 열, 그렇지. 여덟, 아홉, 오케이. 와. 자, 숄더 프레스. 30분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가볍게. 원장님, 저 겨드랑이 털을 못 가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요. 네, 어깨만 써서 괜찮긴 한데, 네. 이러면 이제 무게도 못 치고, 네. 위험해요. 가슴 열어요. 어, 네.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그냥 가서, 그냥 쭉 위로. 여섯, 손을 모은다 생각하지 말고, 일곱, 이두를 그냥 귀 옆에 붙인다 생각해. 여덟, 오. 일곱. 여덟, 모으지 마요. 아홉, 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자, 여러분, 내려놔요. 네. 이쪽으로 잡아요. 와, 이거. 좀 진지하시네. 그대로 위로 만세. 하나, 쭉. 둘, 쭉. 아니, 근데. 뽑아내. 셋. 어, 영상 쭉. 분량 뽑으려면 하나, 말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 들고. 하나, 둘. 시간 없어. 기차 시간 없어. 셋. 넷. 한 개만 더, 다섯. 오케이. 자, 이제 사르르. 우와.
하나, 둘, 측면 좀 잘 잡네. 셋, 근데 상체 조금 더 숙여야 돼. 넷, 옆으로. 하나, 이대로 밀어내야 돼. 둘, 이대로 팔꿈치. 이렇게 홍난다. 넷, 텔레토비 동산. 다섯, 그대로 뽑아. 여섯, 몇 사이드 그래? 아니 일반 치고 솔직히 좋은 편이야. 맞죠? 진짜. 좋아. 각이 이렇게 져야 돼. 다르다.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15초. 15초만 쉴게요. 끝난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가면서 좀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빨리 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가슴 열고 자 살짝 들어봐. 여기서 살짝 들어. 네. 무게를 뽑아. 여기서 이제 높이 여기서 각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던져 하나. 둘 활짝 열어. 둘, 180도 넘게. 셋, 네, 깊게. 견갑이 힘이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견갑이 힘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다쳐요. 다섯, 여섯. 어차피 후면을 먼저 잡고 견갑을 쓰는 거야.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다음. 아, 1kg. 건배. 아까처럼.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네. 자, 차량 유튜버님과 합방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부터 바로 바르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창들이 차 엄청 좋아하잖아요. 2023년 차 살 거면 이 브랜드 주목해라. 2024년? 네. 지금은 브랜드 어떤 브랜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신차 출고 빨리 되면은 그걸 잡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터보차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라 이거지. 그러면은 그 이제 단종될 위험에 있는 차량들 네. 가치가 나중에 오를 거예요. 예를 들면 포르쉐 GTS 이런 거. 그냥 일만 말고 GTS 같은 거. GTS 같은 거는 가치가 오르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할 거 없어요? 하고 일곱. 형님 근데 바깥을 안 세게 열. 어때요? 1만에 치고 몸 많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조금. 둘 조금. 넷 그만 해주세요. 상체 다섯 그만. 오케이. 힙 잡아. 아 이거는 무엇을 잡는 거예요? 아니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거울 보고 막 똥품 닦는다 생각하는데 이것까지가 운동이에요. 아 진짜로? 여거를 스키즈 해줌으로써 내 포즈 연습하는 것도 있고 내 운동 부위에 힘을 주면은 그 혈류가 계속해서 모여서 펌핑을 이제 유지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운동 끝나고 나시를 왜 입겠어?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펌핑이 잘 됐는지 파악해서 부풀어 올랐나 체크도 하는 거고. 그럼 운동 안 하고 오자마자 이거 하는 사람 뭐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 회원들은 형님한테 꼭 가겠다. 그래? 아 진짜로? 그래서 제 여자 PT를 안 합니다. 남자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성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저한테 PM을 안 주면 은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말씀이 좀 길어지시네요. 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차 뭐 타십니까? 카이엔 하이브리드 쿠페 포르쉐 타고 있습니다. 차 팔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덟, 하나, 열, 셋. 그만해 새끼야. 네. 백성카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감가를 생각한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차 탑3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반떼 SM3 크루즈입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많이 쓰기 싫잖아요. 그럼 보통 렌트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렌트가 근데 보험비까지 껴져 있어서 1년에 몇백 깨져요. 그냥 3년을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 이상 깨지거든요. 아반떼는 500 이상 감가가 안 돼요. 렌트하는 것보다 더 싸게 칠 수 있어요. 첫 번째고 SM3는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감가율이 확 내려가요. 연식 키로수 대비 현대 기아차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 SM3고 크루즈는 그냥 가격이 개푸사졌어요. 이게 이것밖에 안 하나? 10불 정도 금액이 부서지는 차예요. 아 중고차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은 막 제네시스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저렴한 거 기준으로는 그런 게 딱이다. 질문 더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세트 바로 들어가시죠. 아 질문.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진 씨 카이엔 탄다고 하셨는데 네네. 대진 씨 카푸어인가요? 제가 네. 그거는 형님 없을 때 제가 형님 수입을 모르니까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최정상급 피트니스계 선수예요. 이분이 안 타면 대한민국에서 피트니스계에서는 누가 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카푸어가 아니죠. 근데 제가 봤어요. 카푸어의 기준 영상들 올라온 거 봤는데 경계선에 있어. 왜냐면 수익도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안 타면은 더 많은 절약하고 모을 수 있다고 해서 생각도 들긴 해서 약간 없지 않아 무리한 것도 있기 싶어요. 이건 물어볼게요. 네. 기름 넣을 때 기름값 보고 기름 넣으세요? 그쵸 고급류니까.
그래요? 엄청 차이나요 서울은. 오, 비싸면 2,500원이요. 어? 아 2,500원이 아니라? 다시 진단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예. 네. 그리고 싸면 1,800원이요. 그냥 싹 카푸인데요? 출퇴근용이라서 거의 전기를 많이 써요. 기름을 거의 두 달에 한 번 넣어요. 아... 자, 카푸의 특징. 1. 자기 합리화를 오지게 한다. 2. 자기는 출퇴근 거리 말고는 차를 잘 사용을 안 한다. 왜냐면 기름값이 아깝기 때문에. 아... 네,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아... 진단 내려드리면 싹 카푸. 아, 역시. 네. 자, 부산카님. 네네.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또 멀리 오셔서 네. 대진 씨와 운동 한번 해보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제가 사실 처음으로 네. 헬스 쪽에 나와봤어요. 어, 맞아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촬영용이라서 제가 부스게 소리로 했는데 진짜로 제가 집 가까이 있었으면 진짜 정말로 부탁드려서 운동을 배웠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그래도 헬스를 일반인 치고는 꽤 길게 했거든요. 한 4, 5년을 쉬었다 했다 반복을 했는데 그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이 30분 안에 배웠던 내용이 더 좋았어요. 지금 헬스는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라는 자세들이 몇 개 있었고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진짜 완전 좋은 어깨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 체형적인 부분 본인의 단점을 체형을 알아서 그걸 빨리 개선시키고 바꾸기만 하면은 진짜 넓어지고 커져요. 근육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이 골격의 체형이 밸런스가 바뀌어져서 커져요. 근육량이 많아서 커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4년 배우면 성취 될 수 있습니까? 아, 저 더 좋아질 수 있죠.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늦어서 진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진짜 놓쳐서. 아, 그래요? 네. 수건 주나요? 어, 네.